와, 조망이 너무 멋있게 탁 트이는 곳이 나옵니다. 와, 여기네요, 여기. 여러분, 가망 능선 계곡길,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단풍의 명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 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파주 가막산을 찾았습니다. 가막산이 지금 단풍이 절정이에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제가 자유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멀리 보이는 그 산의 울긋불긋한 단풍의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와, 오늘 가막산 단풍 성공이겠다 하면서 가막산 찾았습니다. 자, 어떤 멋진 경치를 보여줄지 카메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5분 정도만 걸어오면 바로 출렁다리 도착합니다. 출렁다리가 멋있잖아요. 사진 찍으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오랜만에 출렁다리를 찾았습니다. 아, 언제 와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출렁다리 양쪽으로는 아직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물이 지금 거의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자, 출렁다리 건너오면 웅계폭포 방향으로 가서 등산로를 찾아가면 돼요. 자, 원래 웅계폭포 가려면 밑으로 내려가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막아놨어요. 그래서 청산계곡길, 가막, 능선계곡길 방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가을입니다. 낙엽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인도길로 가서 음륜사까지 이렇게 인도길로 따라가면 거기서부터 등산로가 시작이 되거든요. 웅계폭포 도착하기 전에 청산계곡길이라고 하산할 때 이쪽으로 내려와도 되거든요. 여기서 내려오는 걸로 하고 전 출발은 법륜사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수량이 많이 풍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웅계폭포 들어가는 쪽이고 저는 지나쳐서 법륜사로 바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법륜사 도착했고요. 법륜사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우측에 길이 있어요. 요 길을 따라 쭉 가면 이제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이 됩니다. 저기 빛 받은 부분만 지금 노랗게 물이 들었어요. 단풍이 절정인 것 같아요. 저기 왼쪽으로 다 물든 거 보이시죠? 조금씩 내려오면서 물을 들이고 있네요. 와, 가막산 완전 가을입니다. 와, 여기 중간에 단풍이 한 그루가 혼자 붉게 물들었는데 너무 예뻐요. 그림이다. 야, 법륜사 지나서부터 와, 단풍 시작이네요. 여기는 이미 와, 해가 너무 잘 드는 방향이라 그런지 너무 예쁘게 물들었어요. 와, 와, 와. 색깔 봐. 예쁘다. 절정 맞네요. 가막산은 단풍이 절정입니다. 아, 자, 600m 법륜사에서 왔고 묵은밭 쪽으로 쭉 가야 돼요. 가서 까치봉으로 갈지 쭉 너덜바위 구간으로 올라갈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당단풍나무라고 하네요. 짠. 예쁘게 물들었는데 조금 말랐어요. 말라서 지금 막 다 떨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만약에 비가 한번 크게 내리면 다 우수수수 떨어질 정도로 말라 있긴 합니다. 아, 여기도 아, 노란색 너무 예쁘다. 오.
묵은밭 도착을 했고요. 쭉 직진하면 그냥 너덜 바위길로 계속 정상까지 가고 좌측으로 가면 까치봉 방향인데 전망 보는 거는 더 좋아요. 그래서 지루한 길보다는 좀 가파르긴 하지만 까치봉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치봉 등산로 시작부터 굉장히 가파르죠. 좀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데 경치 보기는 여기가 좋아요. 쭉 가면 바위 너덜 구간은 조망이 하나도 없거든요. 좀 답답하고 이쪽으로 가면 그래도 탁탁 트인 조망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자, 가막산 정상 1.3km 남았습니다. 가봅시다. 아이고 가파르다. 까치봉 등산로는 약간 늦가을의 느낌이에요. 낙엽이 많이 떨어졌고요.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으면서 가는 길인데 그래도 고즈넉하게 사람이 많지 않은 코스라서 조용히 등산하기는 좋아요. 저기 우측 동그란 건물 하나 있잖아요. 저기가 가막산 정상입니다. 까치봉은 정상 가기 전에 만날 거고요. 여유롭게 등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짠! 여기는 또 단풍이 제법 남아 있어서 와 예쁘다. 오! 이정표 하나 더 나옵니다. 까치봉 630m. 그럼 정상은 진짜 한 1km 정도 남았을 거고 일단 까치봉까지 열심히 가봅시다. 와, 화려한 색의 옷을 입은 가막산의 모습입니다. 와, 역시 까치봉 이 등산로는 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경치를 너무 좋아요. 저기 이제 가막산 정상도 보이고요. 와, 오호, 여기는 다 물들었네요. 아직 까치봉도 도착을 안 했어요. 어깨 산행을 시작해서 아침을 안 먹고 느지막히 나왔더니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여기 앉기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밥을 먹고 까치봉과 정상을 여유 있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밥 먹고 갑시다. 배고파요. 맛있겠다. 아, 김치 먹고 싶다. 다음엔 김치를 싸와야겠어요. 짠! 여기가 식사 명당, 제가 밥 먹은 자리입니다. 좋은 명당에서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까 이제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정상을 1km도 안 남겨두고 배고파서 밥 먹기는 또 처음이네요. 아,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까치봉 가기 직전인데 와, 조망이 너무 멋있게 탁 트이는 곳이 나옵니다. 와, 좋다. 와, 인형 단풍. 자, 계단 하나 나옵니다. 계단 올라가면 까치봉에 도착하는 거로 기억이 납니다. 아, 좋다. 아, 까치봉도 진짜 잘 해놨어요. 데크도 잘 만들어놨고 아, 경치 감상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오,
하박사는 이제 단풍 절정을 지나서 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까치봉 도착. 아, 휴. 아, 좋다. 까치봉. 짠. 이제 까치봉까지 왔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상까지 호다닥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정상 보입니다. 저기 멀리 지나온 까치봉이 보이네요. 우르르르. 그래도 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등산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늘은 힐링입니다. 아, 사람이 많은 시즌이라 이제 어딜 가도 단풍 구경이 사람이 많잖아요. 오늘은 고즈넉하니 아주 좋은 가막산 산행입니다. 자, 팔각정 도착을 했습니다. 정상까지 150m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정상 바로 아래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 이야, 임진강. 오, 임진강. 저기 흐르는 저게 임진강이래요. 오, 개성과 오, 천덕산 이런 데들이 다 보이네요. 아, 아주 선명하진 않아요. 오늘 이거 미세먼지인 것 같아요. 야, 여기가 단풍으로 다 뒤덮였을 텐데 지금은 말라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 경치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산행입니다. 사람도 많이 없고요. 한적하고 단풍은 거의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붉게 물든 낙엽도 볼 수 있었고 단풍도 볼 수 있어서 괜찮은 산행이었습니다. 자, 정상 다 왔고 여기서 임꺽정봉을 들렀다가 계곡길 쪽으로 하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막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정상, 아, 정상석 여기 조그만한 거 하나 있었고 이쪽에 새로 생겼죠. 새로 생기고 나서 두 번째 와보네요. 짠. 와, 정상에 이렇게 사람이 없다니. 이야. 임꺽정봉 방향이고요. 악귀봉이랑 장군봉 등등 봉이 여러 개가 있죠. 저기도 올라가면 경치가 되게 멋있어요. 자, 여러분, 정상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식사를 중간에 하고 올라와서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됐으니까 그 시간을 제외하면 출렁다리가 시작되는 그쪽부터 여기 정상까지 1시간 반이면 넉넉하게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원점 회귀하지 않고 임꺽정봉 갔다가 여기 보면은 청산 계곡길이랑 다른 길이 또 있어요. 여러 개가 이쪽으로 하산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려오면 갈림길 나와요. 임꺽정봉은 160m고 장군봉은 220인데 임꺽정봉 가서 장군봉을 가서 청산 계곡길로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왔던 법륜사도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일단 임꺽정봉을 들렀다가 거기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오, 이쪽 방향은 지금 음지라서 익차 시원하네요. 손을 하고 일단 낙엽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조금 미끄러워요. 자, 가파른 계단 올라오면 저기 보이는 저기가 바로 임꺽정봉이고 여기서 우측 가면 장군봉이에요. 다 붙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쭉 둘러보시면 됩니다. 아, 하늘 데크길 아직도 통제네요. 여기 진짜 이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온 영상도 제가
찍은 적이 있는데 아, 너무너무 예쁜 곳인데 아직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자, 임꺽정봉 도착! 임꺽정봉 도착! 자, 임꺽정봉을 뒤로 하고 이제 장군봉 방향으로 가볼게요. 저기 있는 장군봉에는 사람들이 제법 있네요. 가봅시다. 여기 임꺽정봉 아래 이쪽이 단풍이 많이 남아있네요. 이야, 이쁘다. 자, 여기도 갈림길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우와, 붉은 단풍. 장군봉 쪽으로 갑니다. 장군봉은 직진. 오, 저기 임꺽정봉에서 금방이에요. 200m. 짠! 가막산 장군봉에 도착했습니다. 짜잔! 되게 오랜만에 옵니다. 장군봉. 장군봉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가막산 능선 계곡길이에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가 정상이고 제가 타고 온 능선이 저기 앞에 보이는 능선이에요. 저쪽이 까치봉이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돈 건데 지금 장군봉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면 거의 종주 코스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오,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경치가 더 좋네요. 보기가 오, 감상하기 좋은 경치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쪽으로 내려오면 갈림길이 제법 많아서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가막산 출렁다리만 보고 갈 거예요. 여기 보면 주차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쪽 좌측으로 틀면 안 되고 출렁다리 쪽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출렁다리만 보고 쭉쭉쭉 내려가면 됩니다. 아, 예전에 이 출렁다리 쪽으로 이 방향으로 갔던 기억도 나는 것 같은데 이 기억력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뭘 호두를 좀 많이 먹어야 될까 봐요. 단풍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코스인데 좀 많이 졌어요. 단풍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시기를 맞춰서 한 번 더 와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여러분 확실히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가면 또 장군봉 8보 능선이라고 해서 다시 저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아까 저수지 방향으로 가는 길이 또 갈리고 출렁다리 방향은 무조건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짠, 여기도 보면 약수터라고 돼 있고 약수터 말고 우리는 출렁다리 가야 되니까요. 계속 직진할게요. 여기 등산에 산악회 리본 많이 걸려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서 여기다가 걸어두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쪽이 출렁다리 방향입니다. 오호! 단풍! 자, 이정표가 계속 나오네요. 여기는 가막산 능선 계곡길이고 법륜사, 우리 법륜사 지나서 왔잖아요. 그쪽으로 가려면 쭉 가면은 이제 1.5km고 출렁다리로 바로 가는 거를 이쪽으로 써놨어요. 보리암 거쳐서 거리는 이게 조금 짧은데 거의 비슷해요. 법륜사 쪽으로는 와봤으니까 계곡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막산 출렁다리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단풍도 있고요. 너무 걷기 좋은 산책길처럼 길이 나 있어서 와, 힐링이다. 힐링. 안녕, 내년에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길이 또 이정표가 짜란 나옵니다. 짜잔. 짠, 가막산 출렁다리 1.7.
가을에 가막산 단풍을 제대로 볼 수 있네요. 가막산 능선 계곡길 화산길에 만난 우와 단풍의 향연입니다. 우와 너무 좋은데요. 우와 다 단풍이다. 우와 절정. 이쪽은 아직 단풍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와 야 이게 단풍이죠. 능선 계곡길을 추천드려야겠습니다. 걷기도 수월하고요. 단풍도 많고. 오, 저 안쪽은 다 단풍나무인데 다 물들었어요. 우와. 우와. 좋다. 와, 너무 멋있다, 여기. 와. 와 가막산에 여러분 이 돌 많은 악산에 이런 멋진 능선길도 있어요. 와 여기는 정말 꼭꼭꼭꼭 기억하셨다가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호호 우와 너무 예쁘다. 와 여기네요 여기 여러분 가막 능선 계곡길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단풍의 명소입니다. 와우 길이 아주 너덜너덜하게만 이어지지 않고요. 걷기 좋은 능선길 흙길도 있고 이렇게 바위길도 있는데 일단 단풍이 단풍나무가 되게 많아요 이쪽에. 와 단풍나무가 되게 되게 많고 오 아직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 구간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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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어져요. 단풍길이 계속 이어지는데 와 너무 예쁘다. 여기 뒤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뒤에 보이죠. 엄청 큰 단풍나무들이 아직 잎이 온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이 들어서 우와 우와 장관인데? 가막능선 계곡길을 지금 따라 쭉 걸어왔고 청산 계곡길 분기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앞으로 쭉 가면 청산 계곡이고 우리는 돌아왔던 법륜사 쪽으로 가서 출렁다리를 건너서 원점 회귀를 할 거기 때문에 우측으로 꺾어서 가겠습니다. 짠 여러분 출발할 때 소개해드렸던 길로 하산을 했습니다. 법륜사 가는 길은 저렇게 올라서 갔었고 올라가기 전에 제가 여기 우측에 내려올 때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쪽으로 딱 잘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제가 올라갔던 법륜사 쪽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출렁다리 방향으로 가면 하산 완료입니다. 자 다시 출렁다리를 건너서 주차장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안전하게 하산을 마쳤습니다. 오늘 다녀온 가막산 단풍산행 코스는 가막산 출렁다리부터 시작을 해서 까치봉을 들르고 정상을 들르고 임꺽정봉, 장군봉을 들러서 가막능선 계곡길로 하산을 해서 이렇게 작게 환종주를 하는 코스였습니다. 사실 단풍만 짧게 구경을 하고 내려오자 원점 회귀를 하자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환종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총 거리는 7.9, 거의 8km 가량 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3시간 40분이 걸렸고 식사시간, 쉬는 시간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속도를 내신다면 저랑 비슷한 속도로 내려오실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구경을 하고 천천히
오겠다 하시면 4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재 가막산 단풍은 절정을 지나서 잎이 마르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까지 가는 길에 예쁜 단풍, 풍성한 단풍을 보기는 좀 어려워요. 대신 하산길, 제가 하산했던 가막능선 계곡길 쪽에는 단풍이 제법 남아있고요. 제가 하산했던 가막능선 계곡길로 올라가시는 걸 추천을 해요. 단풍을 위한 산행이라면 힘들게 환종도 저처럼 하지 마시고 능선길로 올라가셔가지고 장군봉이나 이런 곳만 들렀다가 다시 내려오면 가볍게 단풍 산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 하시고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